오늘은 모듈 및 부재 제작 시 시각적 품질 검토에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성 요소 배치 기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모델에서 보고자 하는 구성 요소만 분리하는 것입니다. 어셈블리 아이디와 같이 고유한 식별 값을 입력하여 해당 요소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확히 일치하는 전체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속성 대화 상자를 열어 현재 구성 요소를 재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해당 구성 요소에 QR 마커가 이미 배치되어 있으면 마커 배치 메뉴를 사용하여 요소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마커 배치 방식은 수동 배치보다 설정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마커 배치가 커넥트 AR에서 가장 정확한 워크플로우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우선적으로 권장합니다.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QR 마커가 부재의 표면상에 완전히 평평해야 합니다. QR 마커가 없으면 3점 배치로 이동합니다. 먼저 우측의 이동 및 회전 조정 모드를 사용하여 모델을 실제 3개에 대략적으로 정렬합니다. 구성 요소의 면을 2번 탭하면 해당 면이 바닥을 향해 90도 뒤집힙니다. 이제 모델과 실제 공간에서 세 쌍에 매칭되는 포인트를 측정합니다. 측정 포인트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각도에서도 포인트 위치를 확인합니다. 영상에서처럼 첫 번째 포인트가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모델에서도 동일한 포인트를 측정하고 남은 두 쌍의 위치에 대해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측정 작업이 완료되면 3점 배치도 완료됩니다. 3점 배치가 약간 벗어난 경우 빨간 점을 탭하여 포인트를 재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와 모델 모두에서 포인트를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배치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화면 왼쪽 상단에 구성 요소 배치 아이콘을 길게 누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워크플로우의 검색 기능이 트림블 커넥트 어셈블리 선택 모드에 의해 구동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어셈블리 선택을 켜면 선택된 초기 객체뿐만 아니라 어셈블리의 추가 부품이 강조 표시됩니다. 이 로직은 모델의 데이터 구조 내에 최상위 어셈블리에 적용되며 범용 어셈블리 속성을 기반으로 객체를 그룹화합니다. 즉, 커넥트 3D 뷰어에서 볼 때 부품이 누락된 경우 커넥트 AR에서도 부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림블 커넥트에서 다양한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트림블 커넥트 AR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